오늘은 미니멀한 곡을 써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K-POP이나 EDM 같은 복잡하고 화려한 곡을 쓰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좋을까요? 제 유튜브나 레슨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은 분석입니다. 레퍼런스를 분석하여 의도를 이해해야 내 곡에서 응용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K-POP이나 EDM은 상대적으로 분석하고 고민해야 할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드럼 소스만 해도 캐릭터 있는 소스가 많아서 곡에 맞는 소스를 고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초심자라면 곡에 필요한 소스가 뭔지 파악도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또한 코드 진행도 훨씬 유기적이고 변칙적이기 때문에 알아야 할 요소가 훨씬 많습니다. 편곡도 아주 복잡하여 구성마다 테마가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편곡이 복잡해지니까 믹싱을 하는 것도 함께 어려워집니다. 많은 초심자분들은 여러 악기 사용 시 지저분하게 엉키거나 주요 테마가 불분명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가집니다. 이는 악기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플한 구성의 악기로 먼저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고 습득할지 의식하면서 분석하고 곡을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간단한 힙합 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큰 요소에서 작은 요소로 살펴보겠습니다. 코러스 파트의 악기 구성을 살펴보면 드럼, 베이스, 코드, 아르페지오가 전부입니다. 이때 코드 악기의 역할은 단순히 코드성을 표현하고 아르페지오는 조금 더 동작이 많아 테마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이스의 동작도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히 코드에 루트를 보충하고 킥의 리듬과 긴밀하게 작동합니다. 드럼도 간단한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코드와 아르페지오의 악기는 크게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건반 사운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코드 악기는 이전에 소개한 어딕티브 키 마크1 프리셋의 기본 사운드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독특한 타격감이나 복잡한 사운드 디자인은 크게 없습니다. 그나마 공간감이 많은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이스 역시 아주 뻔한 808 베이스입니다. 너무 길지 않고 사운드의 변화성도 적은 편입니다. 드럼의 킥과 스네어도 전형적인 소스입니다. 아주 타악감이 강하거나 소스가 인상 깊은 컬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이햇도 왼쪽 오른쪽에서 두 개가 나오지만 역시 아주 뻔한 소스입니다.
이렇게 분석하기 쉬운 곡을 참고해서 곡을 써보시면 좋습니다. 비슷한 소스를 찾기도 쉽고 테마의 역할도 간단하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수월합니다. 이렇게 미니멀한 곡을 분석하고 공부할 때 중요한 점은 첫 번째로 내 곡에 필요한 성격의 소스를 사용한다. 두 번째, 편곡과 역할에 맞춰 무의미한 악기가 늘어나지 않게 한다. 세 번째, 적은 악기로 사운드의 완성도를 올린다. 이러한 부분에 실력을 키우려면 뭐가 필요한지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때 왜 그런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 항상 생각하면 좋습니다. 레퍼런스를 분석할 때도 왜 이런 소스일까? 왜 이런 편곡일까? 이런 구성이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와 같은 의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의도를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다양한 스타일의 예제가 있는 제 클래스 101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니멀한 곡을 써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목표를 높게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목표로 가는 방법을 디테일하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